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에 올라온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요. 제가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를 여기서 지금 해결을 해주네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걱정을 하느냐면, 제가 제 농장에 지금 400kW의 태양광 전지 패널을 설치를 해놨어요. 많이 나올 때는 한 달에 600만원 뭐 나오다가 요즘에 좀 적게 나와요. 아무튼 태양광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꽤 오래되어서 20년 쓰면은 이게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년 쓰고 나면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적게 나와도 계속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솔루션이 있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태양광 설치해 놓고 그죠, 오래되면은 이거 나중에 다 뜯어 가지고 어떻게 고물로 처리를 해야 될까 뭐 걱정이 많이 많죠. 그게 지금 태양 전지판 폐기물을 이제 오히려 돈을 벌어요. 폐기물로 보내면은 그것을 리튬 이온 배터리로 바꾸어서 팔면은 돈이 됩니다. 이거 뭐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그죠, 큐벳 BT라고 여기서 개발한 거고, 전지판에서 실리콘을 재활용하고 용도를 변경해서 배터리를 개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태양광 전지판 폐기물 고성능 리튬 이온 배터리로 변신을 시킵니다. 다 쓰고 나도 그래도 우리가 쓸모가 있다 이런 거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거 누가 했냐면 칭다오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프로세스 기술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지금 만든 거예요. 이거는 태양광 전지판을 실리콘을 재활용하여서 우수한 성능의 리튬 이온 배터리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접근 방법은 지속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이고 수명이 끝날 때 그죠, 태양 전지판을 재사용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태양광에다가 또 뭐 니스 같은 걸 칠해가지고 더 오래 쓴다 이런 것도 있었고, 완전히 뜯어내려면 이렇게 뜯어내서 리튬 이온 배터리로 만들면 됩니다. 제가 제 농장에 설치해 놓은 그 태양광 배터리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머리가 아픈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최근 태양 전지판 설치 급증으로 사실 태양광이 급증해서 여름에 햇빛이 짱짱 많이 날 때는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밤에 전기가 남아도니까 모두 쓰세요. 아니면 오늘 밤에 전기 쓰는 사람에게 돈을 드릴게요. 돈 주고 전기를 쓰는 거예요. 이걸 마이너스 상태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매일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죠,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이제 일어난다고 해요. 어디에 칠레나 뭐 이렇게 태양이 많은데, 여름이고 그죠, 따뜻한데.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태양 전지판의 설치가 급증을 해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30-40%고 독일만 해도 한 30%,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죠 뭐 4-5% 정도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생산하고 있어요. 벗어나 더 깨끗한 환경에 기하는 중요한 전환을 나타낸다. 더 깨끗하겠죠. 이러한 패널은 30년 안에 작동 수명이 다하여, 저희는 이제 그 설치할 때 20년 안에 수명이 다한다 그랬는데 보통은 30년 쓴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이에 전 세계 연구자들은 태양 전지판 구성요소의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더 많은 연구, 이제 저는 한 10년 정도 남았거든요. 10년 또는 20년 남았어요. 그때쯤 되면은 재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구리, 은 같은 금속은 여전히 수요가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실리콘 재활용은 지금까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냈다 이거죠. 중국에서 큐베비티 뭐 이런 응용 에너지 기술 센터입니다. 거기에서 교수가 한 사람이 CUI라는 교수가 리튬 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태양광 전지 태양 전지의 실리콘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하고 저렴한 솔루션을 고안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 폐기물이 오히려 경제적이 되고 환경을 그죠? 환경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에 폐기된 실리콘을 응용해서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쓴 태양광 전지팬을 어떻게 하는가? 배터리로 변환해서 돈 번다. 요거 오늘 요약입니다. 이 방법은요, 태양 전지판에서 실리콘을 재활용하여서 우수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인데 지속 가능하고요. 비율 효율성이 있고요. 환경 친화성이 있습니다. 연구가 아주 중요하죠. 리튬 이온 배터리는 기술 발전이 점점 더 되어서, 그죠? 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기대 효과, 태양광 폐기물 감소, 재활용,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 저기 재료가 그죠? 재활용되어서 쓰레기통에서 나오니까 친환경 에너지 기술 발전 이렇게 해서 키베트 뭐 이렇게 연구팀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칭다오 바이오 에너지, 그죠? 바이오 프로세스 연구소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이 태양광 전지판을 재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이제 연구하여서 개발하였다라는 거고, 이 기술의 부서 책임자가 리튬이온 배터리 실리콘 활용 그리고 저렴한 솔루션을 고안해서 그죠 개발해냈다라고 이렇게 모든 곳에서 지금 신문에 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태양광 패널을 그죠 가지고 와서 뜯어내서 그 부속물을 그죠 그 밀링에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리튬 이온 배터리로 만드는 그죠 그 순서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면은 태양광 배터리를 막 뜯었어요. 그죠? 뜯어가지고 와서 공장에서 그래서 리사이클링 할 거는 전부 리사이클링하고 재활용할 거는 여기서 다 뜯어내가지고 재활용 이쪽에 딱 보내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 모아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더 쓰레기는 또 어디 가겠어요? 우리 저기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 태양광 전지 패널을 좀 부숴 가지고 여기서 다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로 변환하는 이런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태양 전지판 폐기물이 이제 그냥 그 고물로 처리하려 그래도 고물로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된대요.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변환이 하게 되면 중국 기술인데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고물로 처리할 게 아니라 막 그저 재활용하러 사러 오겠죠, 오히려. 사러 온다. 그래서 걱정이 없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리튬 이온 배터리 만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또 배터리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배터리 이 태양 전지판 설치가 급증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좀 적어서 그 쓰레기 그냥 우리가 폐기물로 처리를 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태양광 발전이 70%까지 간단 말이죠. 석탄 발전소는 벌써 처음 문 닫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 발전소도 많이 문을 닫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력 발전소 마찬가지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많이 갑니다. 그거를 솔라 그 다음에 윈드 SWB라 그래요. 솔라, 윈드, 배터리 이 세 개로 간다라고 토니 세바가 미래의 에너지는 이 세계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UMSI 양극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는 200번의 충방전 주기 후에도 99.94%의 그죠 효율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놀라운 전기화학적인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연구를 해봤더니 꽤 괜찮더라, 그죠? 리튬이온 배터리로 만들었더니 꽤 괜찮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뭐 이게 이제 뭐 굉장히 그어 다이옥신 뭐 이런 거를 혼합해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계면성을 혈수라고 해서 결국은 배터리 안정성을 높였어요.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태양광 설치해 놓고 골치를 그죠? 걱정을 많이 하죠. 저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는 가만히 계시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물 처리 돈 주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러 옵니다.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죠? 아주 간단하게 다슨 태양광 전지팬을 배터리 변환으로 돈 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시고 AI 마인드봇 채널도 여러분이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AI 넷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기사 무료로 읽고 만약에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면 AI 넷 치면은 무료로 들어옵니다. 뭐 언제 아침마다 20개 이상의 우리나라에서 없는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감사합니다.